대한민국을 지키는 과학사계 대목, 지문 감식 수사 전문가, 그리고 현장 감식 전문 수사 마스터, 경찰관 김희숙 경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예. 종복이 너무 멋있으세요. 예. 네. 훈장 막 이런 것도 막 달려있네요. 예. 네. 무전기 자주 쓰시나요? 네, 저희는 현장 요원이기 때문에 네. 무전기하고 대응에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아, 늘 청취하고 있고요. 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관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순경 공채 시험을 보는 거죠. 필기 시험, 그 다음에 네. 체력. 아, 체력 시험도 있군요. 예, 그럼요. 네.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죠. 다 해야 되죠. 그럼요. 다 해야 되죠. 네,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순경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순경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합격하는 자리에서 다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아, 교육을 받아요? 중앙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4개월은 네. 그쪽에서 집중 훈련을 받고 네. 그 다음에 4개월 나와서 실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사격이나 네. 무술 이런 것도? 예, 다 배우죠. 배워요? 예, 아, 사격 제가 배우고, 모르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총도 다 써보는 거군요. 아,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용이 되는 거죠. 참고로 2016년도에 제가 순경시험 경쟁률을 좀 알아갖고 왔거든요. 1차가요. 남자 경쟁률이 37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경쟁률이 99대 1이었어요. 순경 공채 시험으로 이게 순경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네, 쉽지 않죠. 네. 혹시 경찰관이 되는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경력 채용. 경력 채용. 그 다음에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아, 경찰대학을? 네, 바로 경위로. 네. 이제 간부 후보생. 경찰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세죠. 세죠. 네. 네. 들어가기 어렵죠. 쉽지 않죠. 네. 경찰대학하고, 간부 후보생은 경위로 바로. 네. 예, 임관합니다. 경위면은 굉장히 높은 직급인가요? 네. 그렇죠. 순경, 경장, 경사를 뛰어넘은 바로 경위. 와, 경위. 네. 경위 다음이. 경감. 경감. 와. 예. 예. 경력 채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관으로 네.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예,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네. 경찰관이 된 케이스고 네. 일반 이제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무술을 잘하면 특공대로 네.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이제 4년대 대학 네. 대학 나와서 만약에 무슨 교육학을 전공을 했다 네. 그러면 학교에 근무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잠깐 뭔가 교육 관련해서 근무를 하면 그게 인정이 돼서 경채 예, 시험을 볼 자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필기 시험 안 보죠. 필기 시험 예, 간단히 그 전공에 관련된 면접 보고 그다음에 네. 서류 심사로 네. 예,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라든지 뭐 청소년 범죄 그렇죠. 관련 팀 같은 경우 예. 그런 식으로 할 예. 수도 있군요. 세무 회계를 전공했다든가 교육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네. 뭐 부동산 쪽으로 예, 전공을 네. 하더라도 충분히 경찰관이 다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수사팀 뭐 이런 것도 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경제 수사하는 거, 네. 예, 수사 내용. 경제 사범들 잡는 거. 예, 그렇죠. 뭐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그 길은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찰관 어떤 사람한테 좀 어울릴까요? 일단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열정입니다. 네. 열정이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 뭐 냄새도 심하고요. 네. 예, 부패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구독이 보면 무섭잖아요. 일반 그렇죠. 시민들은 예, 그런 현장, 예, 네. 그런 현장에서 열정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열정은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밀함. 네. 대충 봐서는 절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증거물을 채취할 수가 없고 숨어 있는 증거물들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치밀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네. 끈기. 네. 거마리, 저는 항상 표현을 거마리처럼 물고 늘어져라. 거머리처럼 예. 물고 예. 늘어져라. 예. 네. 그래서 끈기, 열정, 치밀함.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예. 이 직업에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그렇죠. 하고 싶은 예. 말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하기 힘들죠. 자, 그럼 이제부터 과학사에 관련된 일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과학사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과학수사 그러면 범위가 넓습니다. 네네네. 제가 하고 있는 현장감식. 네. 현장감식은 이제 뭐 살인사건이 났다든가 강도, 네. 절도 뭐 이런 사건이 나면 현장에 가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네. 화재감식도 있죠. 불이 네. 나면 네. 예, 또는 뭐 폭발이 난다거나 네. 뭐 이런 또 프로파일링. 아, 프로파일러. 사건을 분석하는 예, 그런 분야들을 현장에 남아있는 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찰하고 네. 증거물들을 수거해서 그 증거물들을 분석해가지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지원해주는 부서입니다. 지문 감식 장비들 예. 보고 싶거든요. 예, 다 가져왔습니다. 아, 네, 예. 한번 좀 구경해 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예. 폴리스라인. 폴리스라인이군요. 아, 이게 예. 아 이게 테이프로 돼 있구나. 예. 여기다가 그쵸. 딱 치면 이제 수사 예. 중이라고 딱 나오는 거네요. 야. 이게 굳이 노란색인 이유가 있나요? 눈에 잘 띄게 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야, 이 모자랑. 예, 모자. 네.
아. 야, 이거 쓰고 다니면 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죠. 네. 여기 딱 KCSI라고 네. 딱 적혀져 있네요. 이거, 이거 뭔가 코리아. 코리아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예, KCSI. 예. 네. 범죄 현장 수사죠. 이거 입고 딱 모자 쓰고 있으면 이거 뭐. 그건 뭔가요? 조끼. 조끼. 여기 수납 공간이 많아서 별의별 게 다 들어가죠. 여기 뭐. DNA 채취하는, 면봉도 있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구강 상피세포 채취할 때는, 예, 네,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걸. 그럼 이거를 바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이제 끼워 넣는 거죠. 면봉을 이제 넣는 네. 거죠.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되는 거네요. 네. 네. 이건. 네. 항상 저희는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현장은 깜깜할 수도 있고 빛이 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정면도 비춰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현장을 탐색할 때. 네. 오, 그건 뭐죠? 각인된 증거물 탐색기입니다. 백광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불러. 오, 이거 알아요. 예. 예.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불꺼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이걸 네. 뭘 찾을 수 있나요? 뭐 지문, 뭐 다른 거, 이하역정, 네. 무슨 뭐 정액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아, 네. 이런데 여기서 갑자기 핏장 나오고 이러면 무섭겠다. 아, 네. 이건 이제 번호판. 아, 번호판. 증거물. 증거물. 반드시 입증 조치. 네. 증거물 1번, 증거물 2번. 네.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고글인데요. 고글은 언제 또 쓰는 건가요? 베이징 옐로우라는 시약이 있어요. 네, 예. 베이징 옐로우라는 예. 시약이. 네, 예. 노란 어떤 분말을 이용해서 네. 약품을 만들어서 지문은, 보이지 않는 지문을 채취하는 건데 네. 그 약을 그 검체물에 뿌리고 네. 빛을 비친 다음에 네. 이걸 껴야 됩니다. 이걸 껴야지만 네. 그게 지금 지문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아, 멋있네요. 한번 껴보시겠습니다. 네, 안경 위에. 멋있어요. 예.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장갑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저희가 무조건. 껴야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이걸 한 개를 끼지 않습니다. 네. 두 개를 겹쳐서 낍니다. 아, 네. 왜 그럴까요? 이걸 하나 꼈어요. 껴서 오염되면 이걸 벗죠. 네. 그럼 여기는 우린 땀이 흥건하죠. 네. 그럼 땀 난 거에 이거 장갑 끼기가 쉬울까요? 잘 안 들어가요. 불편합니다. 바로바로 바꿔 낄 수 있도록. 뭔가 노하우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희숙 경감님에게 과학수사란 무엇입니까? 이런 증거물들이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네. 전부 다 떨어져 있고 뭐 잘라져 있고 뭐 맞춰지지 않는 어떤 퍼즐 같단 말이죠. 네. 이렇게 비어있는.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물들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해서 퍼즐적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과정 과학수사인데 과학수사는 저한테 있어서 저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예, 35년 동안 해왔으니까 저희 인생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네요. 거다. 예. 지금.